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상승 출발했던 시장이지만 코스닥은 오후 들어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1.66%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0.02%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역시 유가 상방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4차 네. 중동전쟁 이후에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참 증권시장이 어려웠는데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유가가 상승해도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이제 120달러까지 갔을 때도 사실 인플레이션 오지는 않았거든요.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이제 전략 비축유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유가 상승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24일 브릭스 회담 이후부터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떻게 미국이 잡아낼지가 상당히 현재는 큰 숙제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유가가 최근 들어서 한번 조정을 보였을 때 미국에서 했던 얘기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유가 자체는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가를 어떻게 잡아낼지가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숙제를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 부분 위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까지도 나타나면서 미국이 과연 글로벌적인 지구 방위대에 대한 역할을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투자 심리에 대한 상당 부분 위축된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쟁이 다른 중동 국가로 좀 확대가 되지 않아야 될 테고 또 기간도 짧아야 할 텐데 코스피에서 개인은 12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거든요. 네. 지금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전문가분들도 계셨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나타났던 것은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라든지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에 대한 반발 매수에 유입됐다고 봐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시장의 중요한 게 투자 심리 위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만약에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없었다면 또는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시장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감으로써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른 반등 자체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을 감안을 하셔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조금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장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는 네. 방산과 에너지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방산 관련주가 다시 한번 또 뜨겁게 달아오른 양상들이고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록히드 마틴이 9% 가까운 또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R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작은 종목군으로 이제 좀 본다면 이제 한일 단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음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좀 더 가볍게 이제 시가총이 조금 작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방산 관련된 이슈는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주 위주로 보신다면 L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까지 함께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나는 조금 작은 종목군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한일 단조가 이제 탄두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방산 3개의 종목을 얘기할 때 빅텍, 스펙코, 퍼스텍 이 세 가지 종목이 예전부터 전통적인 뭐랄까 이제 방산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한 번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에너지 관련주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죠. 네,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소재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이런 에너지 가격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대성에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도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를 지난달에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SE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SE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바닥을 좀 다지다가 반등을 강하게 좀 키우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원유에 대한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강하게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슈화가 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배당과 함께 엮어서 본다면 오늘 GS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가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따진다면 약 5에서 6% 정도를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4만 원 밑에서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격이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GS라든지 또는 이제 S-Oil 같은 대형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신 전략. 우리가 S-Oil은 매출액 80% 이상이 전체 정제 마진으로 잡히는 기업이고 GS는 50에서 55%입니다.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종목 중 하나로 SK가스가 9월 네. 8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 한 23% 정도 많이 나왔어요.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AS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SK가스는 이제 LPG와 LNG를 둘 다 영위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현재 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연말까지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킨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는 전력 설비주를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 들고 오셨는데 이 에너지 가격과 전력 설비주는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소재나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국민에게 공급을 할 때 전력으로 바꿔서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요금도 올라야 된다라는 논리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LNG를 수입을 해올 때 10원에 수입을 해온다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100원에 수입을 해오면 당연히 전기요금도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손해보지 않지 않느냐, 적자가 아니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만을 현실화해서 인상을 하고 나면 여론에 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인프라를 좀 더 확장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유틸리티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일진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가 저희가 4월 13일 이후에 현재까지 꾸준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100%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약 91%, 92%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성장에 대한 섹터로 인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LS일렉트릭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나라 기업들 그 전력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 가지 기업입니다. 이 네 가지 기업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 ASR 종목에 하나 더 있네요. 조화제약입니다. 9월 26일에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네, 뭐 조화제약 같은 이종장기 관련된 부분 자체가 글로벌적인 이슈가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인 만큼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킨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조금 더 살펴보자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유럽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TTF 가스와 영국 가스를 두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전일 같은 경우에 한 10% 이상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LNG에 대한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휘발유 경유 여러분들에 대한 보면 이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책을 이제 연말에는 종료하겠다라는 또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GS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또는 이제 S오일 요 세 가지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유 수입 관련된 기업들이 대성에너지는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또 흥구석유 또 상한가로 갔죠. 저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LNG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GSE, 대성에너지, 그리고 SH에너지와 또 세일가스 관련된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중에서 이제 대성에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도시가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한 가격 인상도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대성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연말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9,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코스닥 800선이 무너지면 안 될 텐데요. 그렇게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